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 대통령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이재명 하면은 가장 먼저 영화 아수라가 떠올려지지요.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이번 부산 가덕도 피습 사태 이후 이재명과 민주당 역풍의 역풍, 우리 국민들로부터 얻어터지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피습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국무총리실, 이제 하다하다 국정원에게까지 있다라는 민주당의 지랄 발광. 사실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당시에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이런 악영향, 역풍이 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재명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이성, 경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충격 대반전, 당시 진짜 가짜피 들통이 났습니다. 종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서울대, 이재명 부산대에서 서울대 이성 특혜 위협 고발 사건 경찰 수사, 고발 접수한 검찰, 사건 경찰로 이성. 서울중앙지검이 부산에서 흉기 피습 뒤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 이송됐다는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을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최고위원, 사건을 배당받은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로 최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경찰에 보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흉기 피습을 당한 직후 그는 부산대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혈관 재건술 등의 외과 수술을 서울대 병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후송 과정에서 구급차가 아닌 헬기를 이용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평택시 의사회는 이재명과 천준호, 정청래 이 세 명을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용은 한마디로 특혜라며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발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특혜 위협으로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이 법적 처벌 대상이냐를 놓고는 법조계는 위문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야당 대표가 사적 지위를 이용해 일반인이 이용하기 힘든 국립대 병원 이원은 물론 중환자실을 사용한 것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간 베스트 유조가 충격적인 대반전, 이재명이가 당시에 가짜피를 썼다라고 일간 베스트 유저는 사진으로 캡처를 해놓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간 베스트 유저는 이재명 피습쇼 뜻하지 않은 사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사진에 오른쪽에 분명히 피가 든 듯한 뭔가 보이죠. 그러나 상처는 왼쪽 아닙니까? 분명히 첫 번째 사진에서는 가짜 피를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밀어넣는 것이 보입니다. 이 유저는 가짜 피 주머니 이재명 오른쪽 귀쪽에서 터트림. 자, 두 번째 사진. 분명히 이재명이는 왼쪽 상처가 났다라고 뭐 휴지 비슷한 걸로 막고 있는데 그 머리 아래에 보면 귀 아래 어깨에 보면 피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유저는 터트린 가짜 피 주머니는 뒤통수 쪽으로 홍건 공격받은 왼쪽 귀 밑은 거즈도 멀쩡. 그러면서 하나도 안 다친 이재명 감옥 안 가겠다고 혼신의 힘을 다해 김부선 만나면서부터 배운 연기 중. 그런데 이 사진을 잘 보면 부산 119 소방 아저씨 등 뒤가 보이는 또 119 대원으로 보이는 그래서 119 대원이 종이 비슷한 거즈 비슷한 걸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 아래 보면 상처가 아예 안 보이죠? 없죠? 일간 베스트 유저는 그런데 신고했더니 앰뷸런스 도착 전에 119 소방대 먼저 왔음. 이재명 각본에 없는 소방대원이 먼저 출동해서 봤더니 이재명 여기 찔렀다며 멀쩡한데 이게 뭐지? 이러한 상황. 자, 이 유저는 계속해서 찔렸다는 왼쪽 목은 허옇게 멀쩡하고 반대편에 가짜 피가 흐르는 중. 감옥 안 가는 거에 인생을 올인한 이재명이 온 나라를 갖고 노는데 음모란다. 니들이 많이 처 믿고 개, 돼지, 병신, 국민이라 난 이번에도 안 믿을랜다. 자, 분명히 귀 밑에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상처가 안 보이죠. 그리고 분명히 귀 밑 상처였는데 퇴원하는 날은 턱 밑에 반창고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와, 이건 뭐 충격 대반전을 넘어서 진짜 이거는 이재명이가 가짜 피 사용했네. 저렇게 연기하기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왜 이러한 팩트를 경찰은 제대로 왜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네티즌들이 한마디로 이재명의 생쇼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분명히 첫 번째 사진에는 오른쪽 귀 쪽에서 가짜 피 터트린 가짜 피 주머니는 이재명 머리 뒤통수 쪽으로 홍곤이 흘러나오고 공격받은 왼쪽 귀 밑은 거주도 멀쩡. 119 소방대원도 여기 찔렀다는데 상처가 없네? 하며 황당해하는 상황.
찔렸다는 왼쪽 목은 허옇게 멀쩡하고 반대편에 가짜 피 흐르고 있는 중. 자, 여러분들은 이런 충격적인 대반전,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재명이가 뭐 사악함을 떠나서, 와,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